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특히 서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낮 동안에는 일사까지 더해져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내륙에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말 날씨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기 중상층에서의 북반구 기압계 흐름을 보면 베링해와 알래스카 부근으로 기압능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캄차가반도 부근에서는 전리저기압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동서간 기압계 흐름이 다소 느리겠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보면 오츠크해 부근에도 기압능이 점차 발달하고 후면으로는 전리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기압계가 다소 느리겠지만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동서로 비교적 평행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서쪽에서 기압능이 하는 가운데 약하게 온도고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기하층에서는 수증기 유입이 약하고 대체로 건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강수 가능성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상으로 살펴보면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토요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비 소식이 없어 야외활동 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야외활동 시에는 늘 최신 기상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